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흑미밥 속에 스테이크와 김치라는 제품인데요. 가격은 1500원짜리고 전자레인지 4초 정도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. 후리가게, 그 일본에 있는 양념이죠. 고로고에 대한 게 쭉 되어 있고 안에 스테이크와 김치가 쏙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되어 있는데 엘린 데리카 프레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는 뭐 1g도 안 들어있고요. 나트륨이 한 17%. 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맵지 않은 거 보니까 김치를 씻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스탑에서 구입했고요. 자, 이런 흑미밥 속에, 어우, 생긴 거 비주얼은 흑미밥 같은데 이쪽은 좀 누룽기밥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. 자, 아주 겉의 비주얼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무슨 이렇게 야채 같은 게 그런 것 같고 하고요. 향은 좀 약간 이게 뭐야? 그 후리가게 해가지고 뭐 오징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양념 그런 거 그런 냄새가 좀 살짝 납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먹어볼까요? 지금 요 김치전을 얼마 안 먹었는데 그 느낌은 그 밥에다 밥 양념 살짝 해가지고 그 깨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발라갖고 먹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느낌? 네, 살짝 나고요. 한쪽이 어떨까요? 김치가 들었나? 싶은 생각. 그냥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좀 들은 것 같은데 김치 맛은 별로 안 나고요. 그냥 고기가 뭐 살짝 씹히는 정도? 많이도 아니고. 또는 김치가 있네. 좀 비주얼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맛은 뭐 이렇게 뛰어나기보다 그냥 먹을만하다 싶은 정도. 그리고 좀 전반적인 느낌은 뭐 맛있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. 그냥 먹을만하다 싶은 정도. 네, 좀 애매한 그런 느낌. 밥들 이렇게 김치하고 뭐 고기 저쪽 들어가 있고요. 그런 제품이네요. 네, 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